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사용하는 오렌지 코랄 계열들의 립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게 로드샵 3개 그리고 백화점 브랜드 3개 이렇게 6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백화점 브랜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이번에 프랑스 갔다가 사온 것 중에 하나인데 시슬리 피토 립 트위스트 7호 코랄이에요. 그때 저번 영상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을 바른 건데 한번 얘를 발라볼게요.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해서 각질 부각 전혀 없이 되게 크리미하게 발리고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저의 요즘 데일리 립이에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시슬립 거 메이크업 제품은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만족했어요. 그래서 저의 데일리 립이 된 시슬리 피토 립 트위스트 7호였고요. 이거는 제가 면세점에서 나가면서 구입을 한 건데 이런 약간 레드 오렌지 계열이에요. 근데 얘도 컬러가 진짜 예뻐요. 발색이 저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슬리를 바르고 안쪽에 너무 예뻐. 안쪽에 이렇게 알마니 제품을 바른 거였었어요. 각질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각질 좀 눌러주는 그런 립스틱이라서 얘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브이앱 할 때도 발랐었고 또 저번 영상에도 발랐는데 바를 때마다 항상 어떤 거 발랐냐고 되게 질문을 자주 받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너무 예뻐요. 한번 지금 얘를 닦아내보고 이것만 한번 풀로 발라볼게요. 컬러가 정말 완전 난 여름 립스틱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되게 쨍하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립스틱이라서 이번 여름에도 되게 많이 바를 것 같은 그런 립스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슈에무라 강남 오렌지. 좀 전에 발랐던 두 가지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굉장히 매트한 질감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촉촉한 타입보다는 지속력도 더 좋고 그리고 밀착력도 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얘도 컬러는 약간 레드 오렌지, 조금 오렌지에서 약간 레드 컬러가 섞여있는 그런 컬러라서 굉장히 쨍하고 예쁜 컬러고요. 정말 매트한 립스틱들은 얘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드샵 저렴이로 넘어가 볼게요. 더샘의 키스홀릭 립스틱 S CR01 베스트셀러. 얘도 약간 코랄 느낌에 가까운 컬러고요. 키스홀릭 제품이 여러 가지 텍스처가 나오는데 얘는 세미 매트. 얘도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거의 다 좀 쨍한 느낌들이 많은데 얘는 되게 뭔가 좀 귀여운 느낌? 얘도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컬러라서 얘를 저렴이 립 제품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샤의 실키 래스팅 립 펜슬 건파이어. 얘는 립 펜슬이에요. 그때 1+1일 때 또 샀고 걷다가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얘 립 펜슬이기 때문에 밀착력이나 지속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대신에 좀 매트하고 뻑뻑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르기 전에 입술 케어를 좀 잘 해주시고 발라야 돼요. 근데 워낙 지속력이 좋아서 여름에 사용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약간 이런 레드 오렌지 계열의 컬러고 뭐 이런 펜슬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 라인을 딱 깔끔하게 따서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거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립스틱을 덧바르면은 지속력이 훨씬 진짜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이제 립 펜슬도 하나 추가를 해봤고요. 네, 마지막 제품은요. 여름 지속력 좋은 틴트 하면은 바로 생각이 나는 페리페라 잉크 틴트예요. 얘는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이죠. 벨벳. 굉장히 매트한 질감의 틴트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틴트는 거의 막 촉촉한 타입밖에 저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얘는 완전 매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릴 때도 약간 굉장히 뻑뻑하더라고요. 블렌딩을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약간 내 입술을 건조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틴트인 것 같아요. 정말 지속력은 얘를 따라올 자가 없고 그리고 컬러도 진짜 쨍한 오렌지
그런 컬러라서 여름에 쓰기는 진짜 완전 완벽한 그런 틴트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오렌지 코랄 립스틱, 백화점 브랜드 3가지, 그리고 저렴이 3가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여기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거 지금 뜯어가지고 직접 써보고 이러니까 특히 캔디드 피치 컬러는 너무 예뻐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투페이스트의 스윗 피치 팔레트 리뷰였습니다.